오늘 은혜받고 성취자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1장 11절에서 1 4절을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이 막막하고 또 답답한 일들을 많이 어, 겪어왔고 앞으로도 겪으며 살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것들은 나는, 어, 누구일까? 나는 어떠한 삶을 앞으로 살게 될 것인가? 이렇게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들의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 어려운 일들,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어찌 되어질까? 내가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는데 내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가 됨으로 인하여서 어,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점도 하고 구슬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과 자녀와 후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당신의 분명한 계획과 뜻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연약해 보이고 또 형편없이 생각되어서 낙심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 대한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분명한 장체성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또 나의 생명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고 또 그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고 감사하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애정을 입어 기업인 된 자입니다 11절에 보물 11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업을 단순하게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관적인 뜻대로 우리를 아주 오래 전에,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소유하셔서 자기의 기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며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세기 3장으로 인해 하나님 떠나 제 가운데 사단에 종로를 타며 멸망길로 가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크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애정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큰 사랑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뽑힌 바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요?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쩌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언약의 자녀가 되어졌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내 미래가 보장되었다고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았다면 아마 나의 잘난 맛에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 반대로 나의 부족함 속에 호우적거리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쫓아서 저와 여러분이 열두 가지 문제 속에서 영육으로 고통당하고 방황하며 그러한 삶 가운데 영적인 무지 속에서 영적인 소경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복중에 짓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알았고 그리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너는 내 것이라 구별해 주셨고 정기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공로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저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0편 139편 16절에 보면 다이슨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에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탄생은 스스로의 우리의 원대로, 소원대로 인한 것이 아니며 우연히 되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 또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애정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우리는 개개인으로 정말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하고 또 그리스도로 그주를 영접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헌신해야 할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으로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책으로 사랑받은 자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에 우리가 그 죽으신과 그 부활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첫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모든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축복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순종 절대 헌신의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절대 행복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올 블레싱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의 연역에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해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믿고 붙잡으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사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에 나가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본문 1장 13절을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의 뜻은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또 하나님의 소유 의심을 증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보증을 해주시고 구속의 날까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저와 어, 여러분들을 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게 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 어,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2 8절 29절을 보면 이하가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 걱정 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고 불안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영적인 교만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변. 하시고, 인생이 아니심으로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성 속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성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장과 여러분의 후대와 그 후대와 그 후대는 주님 오실 그 날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찬송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 예원교회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랜맨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상과 업과 달란트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생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찬성이 되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도 지금도 난 아니다 난 그래도 별일 없다 라고 불신앙 하시기를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과 가지고 있는 환경과 그리고 배경과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작정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축복의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사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삼칠의 서밋의 인생으로 럼넌트의 보호자로 하나님께서 절대 헌신, 절대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셨는데 저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사사 시대에 정말 여호수아가 죽고 또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본 자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걸 말을 듣고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2 3 7의 서밋으로 주역으로 부름 받았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의 충만한 삶 속에 영육으로 보여 주셔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을 통하여, 나의 직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그리고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또 각인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선포함으로 각인되어져서 우리 람년트들이 우리의 믿음에 어, 정말 발판이 되어지는 그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